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가 방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정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 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 체계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정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인류, 이류로 소형화되고 고등학교 지각 경쟁이 심화되어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 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흐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 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 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 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 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로 일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